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누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핫한 다이어트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다이어트 신약들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 사용되는 약이 아니라 정말 비만이라는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만 치료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이신 분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들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위고비와 마운자로입니다. 위고비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용한다고 해서 유명해졌고, 세계적인 모델인 킴 카다시안이 위고비를 투여해서 3주 만에 무려 7kg를 감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새로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여러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최근에는 기존 비만 치료제의 효과는 더 높이고 단점을 최소화한 마운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가져오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등 비교해보면서 설명해볼게요. 이 두 가지 신약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최근까지 많이 사용되어 온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부터 알아볼게요. 삭센다는 곧 설명드릴 위고비와 같은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에서 개발한 약이에요. 삭센다의 작용 기전은 위고비와 똑같이 GLP-1 유사체입니다. 자, 이 GLP-1 유사체가 다이어트 신약들의 공통 기전이니까 이게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GLP-1이라는 호르몬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관 안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고 뇌에도 신호를 보내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이 호르몬이 역할을 하려면 자기와 꼭 맞는 수용체에 결합해야 해요. 그걸 GLP-1 수용체라고 하고요. 다이어트 신약의 성분은 이 GLP-1과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몸속에 있는 GLP-1 수용체에 가서 마치 자기가 GLP-1인 것처럼 결합해서 몸속에서 그 효과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럼 위고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위고비는 기존의 삭센다의 단점이 보완된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위고비가 개발되기 전에 노보 노디스크의 제2형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이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출시 시기로 보자면 삭센다가 제일 먼저, 그 다음이 오젬픽, 그 다음이 위고비예요. 오젬픽은 제2형 당뇨 치료제로만 승인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똑같이 GLP-1 유사체로 작용합니다. 처음에 개발이 되었을 때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임상에서 사용하다 보니 체중 감량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같은 성분으로 비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위고비를 개발한 거죠. 이 비만 치료제들은 환자가 스스로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투여되는데, 삭센다는 치료 기간 동안 매일 투여해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었죠. 반면 위고비는 일주일에 1회만 투여하면 됩니다. 위고비의 전신인 오젬픽도 마찬가지고요. 효과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삭센다는 매일 1회 56주간 투여했을 때 평균 체중의 8%가 감소한 반면, 위고비는 주 1회 68주 투여했을 때 평균 체중의 15%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삭센다는 2014년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고 국내에서는 2017년도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출시는 2021년부터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사용 경험이 많다 보니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비해서는 사용한 기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그래서 삭센다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위고비가 투여 주기나 체중 감소 효과에서 기존의 삭센다보다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비용이 더 비싸고 사용 데이터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삭센다는 한 달 투여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인 반면에 위고비는 한 달에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비만 치료의 경우에는 약물을 한 달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적인 부담 차이가 상당하겠죠. 자, 그럼 위고비보다도 더 최신에 나온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마운자로는 앞서 소개한 삭센다, 위고비와 다른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에서 나온 약이에요.
삭센다와 위고비가 GLP-1 유사체라고 했죠. 마운자로는 GLP-1 유사체인 동시에 GIP 유사체로도 작용합니다. 앞에서 GLP-1 유사체에 대해서는 설명했는데 GIP는 뭘까요? GIP는 한국어로 풀어서 말하면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예요. 이름이 길죠? 이 GIP도 GLP-1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십이지장 점막과 위장관에서 발견되는 세포에 의해서 합성되고 음식을 섭취하면 GIP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슐린 방출이 촉진됩니다.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GLP-1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마운자로는 GLP-1 유사체이면서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최초의 약물이에요. 두 가지 유사체로서 작용을 하면 GLP-1 유사체 단일 제제인 삭센다나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마운자로도 위고비처럼 주 1회만 투여하면 되는데 연구 결과 주 1회 주기로 72주간 투여했을 때 평균 체중의 무려 22%가 감량되었습니다. 그리고 GIP 유사체는 GLP-1 유사체 약물에서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인 구역, 구토 같은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비용 측면에서도 한 달에 130만원 정도로 위고비가 160만원대인 거에 비해 더 저렴합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더 크고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마운자로 출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어떻게 체중 감량 효과를 일으키는지, 기존의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대략적인 비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당연히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 갑상선 기능 이상, 간 독성, 췌장염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약물 부작용은 투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기대되는 효과가 더 클 때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에 출시는 언제쯤일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위고비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에 비해 공급이 적어서 되게 귀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위고비는 2021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중반에서 하반기 정도에는 출시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물량이 부족해서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4년 상반기 또는 그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자로는 2022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고비와 비슷한 시기에 올해 승인이 났습니다. 대신 마운자로는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가 아닌 당뇨 치료제로 승인이 났고 비만 치료제로 상용화되려면 빠르면 2024년 하반기를 지나야 하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서 핫한 두 가지 신약인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인 점을 기억해주세요. 물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시작되더라도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수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약물의 효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이후에도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해요.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는 평생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